데이트 폭력에 대한 보도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4년을 사귄 여자친구 직업이 공무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서 여자친구 살해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자신을 집착남이다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얼굴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온 남자도 있었고요. 동거녀와 말다툼하다가 죽여봐라 못 죽이지 하는 말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혼 후에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반찬도 그래도 싸다 주고 막 이렇게 챙겨줬는데 재결합 안 해준다고 부인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제 폭력, 이런 칼부림 사건들도 문제지만 사귀는 사이라는 건 이제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가? 물론 진짜 사랑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네, 그러겠죠. 그렇지만 진짜 사랑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 절대 그럴 가능성 없죠. 네. 네. 자, 이 가짜 사랑이라고 봐야 되겠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둘이서 통속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 그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안 좋다라면 사랑의 능력을 그만큼 잃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사랑도 여러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은 독특하죠.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 어렵다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사람을 왜 사랑하냐? 인간이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라서. 네. 인간은 인간이라 사랑하는 거예요. 개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가 개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요즘에는 개를 개가 인간 같아서 개가, 사랑하는 개가 고양이 같아서 사랑할까요? 그러진 않죠. 고양이 같아서 사랑할 건 고양이 사랑하죠. 개가 개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거 다 가짜 사랑이고 네. 진짜 사랑의 본질은 그 대상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라 사랑하는 거고 산이 산이라 사랑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의 본성,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인간 본성을 사랑하는 거고 그걸 아껴주고 위해주는 건데 이 가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하냐면 이기적인 사랑, 도구적인 사랑을 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자기 이익이나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또는 실현시켜주는 도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도구로서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어떤가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그 도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어지죠. 버리기도 하고. 또 그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이 자기를 떠나서 어디서 갈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죠. 상대방은 자기를 떠나서 딴 사람하고 연애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면 놔줘야 되잖아요, 원래. 상대방을 위하는 거라면.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욕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눈꼴 져서 못 보는 거죠. 자, 그런 사랑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만 있는 건 아니고 옛날에 있긴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오셀로에 나오는 사람이 마누라가 질투하는 것 같아서 데스 데모나가 죽이잖아요. 또 카르멘의 돈 호세도 카르멘이 딴 남자라고 바람핀다고 생각해서 죽이잖아요. 이런 게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좀 드물었다면 지금은 좀 많아지고 있다. 요즘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그만큼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옛날에 비해서 나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남자만 그러니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남녀 간에 이거는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다만 남자들은 주먹을 쓴단 말이에요. 순간 화가 나면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인, 폭행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청조식으로 간다든가 네, 말로 계속 상대를 지배해서 피폐화시킨다든가. 그러니까 남녀가 쓰는 공격 무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 그렇게 성별의 차이도 크지는 않다. 네, 살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현상들은 다 보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이죠. 근데 여기 14년을 공무원인 줄 알고 만났다는데 14년 동안 버텼다는 거는 그래도 좀 뭐라고 어떤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사랑한 거예요? 공무원이라서 그 가치를 사랑한 거예요. 도구.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귀족인 줄 알고 내가 사랑했는데 천민이네.
죽어잖아요. 그러면 뭘 사랑했냐? 인간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귀족이라서 사랑한 거죠. 그게 자기한테 주는 효용성이 있었던 거죠. 네. 그걸 상실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고.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뭐 그걸 뭐 속인 여성도 사실은 뭐 14년간이나 속였다는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진짜로 인간이라서 인간으로 사랑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그거 바뀌었다고 해서 본성이 바뀐 건 아닐 텐데 죽였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랑, 건강한 사랑을 못했다는 증거죠. 질투와 시기가 있잖아요. 질투는 뭐 우리 흔히들 나도 하고 뭐 맹고씨도 하고 해본 적 있을 텐데 그래서 아 저걸 나도 못 가져서 갖고 싶다.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나도 사랑해보고 싶다. 이런 뭐 진한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못 가진 걸 가졌다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더 이제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죠. 병들었다는 증거죠. 병들은 거죠. 네. 질투는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남녀 관계는 다른 사랑의 관계하고 달라서 폐쇄적이잖아요. 독점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는 아버지가 첫째를 사랑하고 둘째를 사랑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죠. 여러 명을 사랑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남녀 관계, 이성 관계는 그렇지 않죠. 1대1 간의 약간의 약속 관계란 말이에요. 네. 서로 사랑을 했을 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너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관계가 형성됐을 때 되거나 됐을 때 다른 대상에게 한눈을 판다면 질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정당한 권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서 상대를 감시한다든가 뭐 스토킹한다든가 아니면 괴롭힌다든가 이런 죽인다든가 이것은 당연히 병적인 거죠.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정도의 행실을 했다면 그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고 사랑이 식은 것이니까 사실은 헤어지는 게 맞죠. 뭐 그게 마음이 아프든 뭐 얼마나 아프든 간에. 근데 못 헤어지는 거지. 못 헤어지는 거는 병이죠. 네. 그때는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요즘에 진짜 못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서로 뭐가 안 맞아요. 너무 괴롭혀. 보면은 거의 학대 관계예요. 근데 끊지를 못해 그 관계를. 그거는 네, 이따가 싸우는 심리학 편에 더 자세히 나올 것 네. 같네요. 네 그러면.